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Q&A입니다. 조이쌤의 Q&A. 네, 조이쌤의 Q&A.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사연, 학교 생활의 고민, 입시,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 그리고 학교 생활, 전학, 육군사관학교 입시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거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 컨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서울 일반고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주소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2.8등급인 학생이고 간호학과 희망하고 있습니다. 9월 모의고사는 수학 미적분 76점, 영어는 80점입니다. 근데 이건 제 실력이 아니고 찍은 게 맞은 것도 많아서 2합 7 정도인 대학으로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수는 절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인서울대학을 가기 위해 교과 전형으로 과를 바꿔서 쓸지 지방 간호학과를 지원할지 고민입니다. 대학이 중요할지 간호학과를 따라가는 게 취업에 유리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간호학과를 지원한다면 면접 전형을 생각하고 있는데 생기부가 별로예요. 챙긴다고 챙겼지만 16장이고요. 그래서 교과별로 발표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연결이 잘 안 되어서 자소서는 힘들 것 같아요. 3년 내내 간호였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마지막 질문은 일반고에서 2.8등급 내신 학생이 어느 대학의 간호학과를 쓰는 게 좋을지입니다. 지금 4개의 비간호학과, 2개 간호학과로 적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1번 질문에서 간호학과를 가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받게 되면 변경할 의사가 있습니다. 일단 2개의 간호를 한림대 면접 전형, 차이과학대 면접 전형을 쓰려고 했는데 그러면 둘 다 떨어질까봐 교과 전형으로 쓸 수 있는 대학 추천 부탁드려요. 아니면 면접 전형이라도 추천해 주시고 싶은 대학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인서울대학을 4장 쓴다면 어느 정도 쓰는 게 좋을까요? 저는 서울여대 식품, 재성적은 2.45입니다. 성신여대 식품 2.62, 국민대 가장 나노전자물리학과 2.8, 상명대학교 식품 2.9 이렇게 학추 신청해 두긴 했는데 여대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에게 최선의 대학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쌤은 가톨릭이나 가천대도 추천해 주시던데 어느 대학 쓰는 게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담임쌤이 저희 학교 처음 오신 데다가 눈을 다치셔서 입시 상담을 못하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해서 연락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 주시지 않아도 되니 한 질문이라도 답변 부탁드려요. 정말 절박합니다. 학기 초에는 아예 갈 수 없는 대학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지방이라도 좋으니 추천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Q&A 일반고 2.8등급 네, 내신 2.8등급, 모의고사 2합 7, 간호학과 지원 전략, 간호학과 득일까요, 실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조이쌤의 Q&A. 인서울대학을 가기 위해 교과 전형으로 과를 바꿔서, 그러니까 간호학과를 포기하고 쓸지, 아니면은 지방대에 있는 간호학과를 지원할지 고민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2.8등급이라서 서울로 가려면은 간호학과는 엄청 높으니까 커트가 2.8로는 못 쓰고 간호학과를 쓰자니 지방에 가야 되고 인서울로 가자니 과를 별로인 학과를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대학이 중요할지 간호학과를 따라가는 게 취업에 유리할지 이걸 보시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뭐 제가 아니라 뭐 현직 간호사분들이나 이제 지원하시려는 학과의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도권 간호학과 취업이 잘 되죠. 그리고 자대병원이 있는 학교가 취업이 잘 되고 그러니까 혹시나 지방에 내려갔는데 선생님 점수는 낮은데 엄청 취업 잘 되고 좋은 간호학과가 있나요?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이미 간호학과의 취업이나 학교의 분위기나 자대병원 소유 유무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교과전형 순위가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근데 지방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서 인서울의 비인기학과도 다 랭크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본인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간호학과를 본인이 얼마나 꼭 가야 되는지 본인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조이쌤의 Q&A. 생기부가 별로인데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솔직히 이제 16장이신데 종합 전형 쓰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간호학과를 전부 6장을 다 쓴다고 결정하셨을 때
수도권에 좀 미련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붙여놓고 고민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두 장 정도는 이제 과를 좀 바꿔가지고 교과 전형을 쓰고 이제 뭐 아주대, 가천대, 인하대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조이쌤의 Q&A. 마지막 질문은 일반고 내신 2.8등급 학생인데 어느 대학의 간호학과를 쓰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이제 작년 기준이긴 한데 2.8등급이면 쓸 학교가 되게 많죠. 교과 전형이면은 뭐 대구 가톨릭대, 부경대, 부산대, 호서대, 남서울대, 백석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조선대, 목포대, 경상대, 단국대, 우석대, 동국대, 인천 가톨릭대, 을지대 뭐 이런 학교들이 있고 또 극동대, 을지대가 이제 성남, 대전이 하나씩이죠. 전북대, 청주대, 공주대, 순천대, 강원대, 한남대, 한국교통대, 경일대, 한국성서대 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2.8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간에 쓸 수 있는 대학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하셨는데 사실 2.8이면 정말 열심히 하신 거죠. 2등급이잖아요. 상위 이제 상위 11% 내에서 막 어떻게 싸워보신 거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고 쓸 대학은 많습니다. 고민을 잘 해보시는 게 좋겠고 조이쌤의 Q&A. 마지막으로 인서울대학 내장 쓴다면 저도 가톨릭대 가천대 선생님처럼 추천할 것 같습니다. 네, 인하대 인천대도 고려해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간 완전 인서울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는 수도권 가장자리에 나름대로 유명한 학교들 써보면 좋고 사실은 뭐 인서울 자꾸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가톨릭대, 가천대, 인천대, 인하대 다 좋은 학교죠. 네, 좋은 학교고 대부분 이제 의료와 관련된 좋은 학교들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이쌤의 Q&A. 오늘 여러모로 굉장히 현실적인 사연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다가 내신이랑 모의고사도 등급이 딱딱딱 정해져 있고 내신 2등급이면 공부를 못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마지막까지 수능 공부 끝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저학력 기준도 좀 맞추고 간호학과를 선택하시든 안 하시든 좋은 학교 입학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Q&A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